김대국씨! 형아! 이봐요. 사람이 어쩜 그러나? 어? 아침부터 웬 소란이에요. 물론 내가 대가게 주기는 했지만, 아니 그래도 그런 돈이 떨어졌을 때는 어? 일단 얘기를 하고 고맙다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준 복권 3등으로 당첨됐잖아요? 평균 130! 뭐? 어?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어? 이미 딴 사람 손으로 넘어갔는데! 뭐요? 아이고 어머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수업이 끝날 때가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크게 갖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군자의 자세야. 오, 소인배 같은 거. 무슨 인배? 당신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만약에 형이 먼저 찾아서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복잡해진 느낌이지. 형 성격에 절대 안 줄 텐데. 그럼 어쩌라고? 따다라고 어쩌라고? 이 여자가 메리야! 도진아! 대구야, 저 사람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형, 그저께 내가 준 거 있잖아. 그거 일단 물르자. 내가 다음번에 더 큰 선물로 줄게. 네가 준 거 뭐? 복권 줬다며! 메리, 너까지 왜 이래? 말하자면 좀 긴데, 그걸 강대구한테 내가 준 거고, 그걸 강대구 이놈이... 얘가 너한테 그걸 줬더라고? 너는 왜 강대구한테 복권을 준 거니? 그게 맞을지 내가 알았겠니? 내 인생이 그런 행운이 올 줄 알았겠냐고 장난으로 준 건데. 형, 그거 어딨어? 소갈비도 사 먹고 제대로 된 매장 가서 청바지도 하나 사 입을 수 있었는데 집에 들어갈 때 커다란 수박도 한 통 사주고 가고 며칠 동안은 나도 남들처럼 살아볼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러게 그걸 왜 날 줘? 복권을 받았으면 맞춰보는 게 의무 아닌가? 그거야 내 자유 아닙니까? 대기 이사 온 후부터 내 인생이 더 험난해. 동네 다니는 트럭에 녹으면 왜 해주는 거야? 먹고는 살아야지.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그것부터 간도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괴로워. 대게 사진 들어간 포스터나 하나 얻읍시다. 남의 귀한 포스터는 왜 달래? 내 방에 붙여놓고 하루에 세 번 활을 쏠 거야. 활은 있어요? 사면 되지. 활 비싸. 얼만데? 왜?
날 떠난 돈은 잊어야 합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미소가 절로 떠오릅니다. 그 돈을 날리게 한 그 사람도 미워하지 그 돈을 날리게 한 그 자식을 결코 미워하지 않을 돈을 날리게 한 그 자식의 머리카락을 다 뽑아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의 모가지를 비틀면 돌아올까? 그 자식을 단숨에 골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사장님. 여보세요? 메리, 개새끼가, 개가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 네? 비단이 엄마가 비단이 낳는 날 밤이 떠올라서 내가 아주 힘들어. 왜 개는 사서 여기서 놓고 다니는 거야? 얼른 와요, 메리.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황메리 씨? 내가 돌았습니까? 당신을 다시 만나게. 그대로! 조이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아, 좀 조용히 해! 조이야! 아니, 진짜. 선생님. 심한 난산인데요. 수술하셔야겠습니다. 수술이요? 네. 어미개가 몸도 약하고 사이즈가 작은 데다가 지금 안에 새끼들이 많이 들었어요. 새끼들은 무사한가요? 다 살릴 순 없을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봐야죠. 선생님, 수술비는 많이 드나요? 수술비는 20만 원 정도인데 기본 검사비가 추가돼요. 엑스레이, 혈액검사, 마취비 정도. 그렇게 많이요? 다 해주세요. 수술해주세요. 새끼는 죽어도 좋으니까 엄마는 꼭 살려주세요. 저기 둘 중에 택해야 된다면 새끼를 살려주세요. 엄마를 살려야 돼요? 새끼는 또 나을 수 있잖아. 왜 이래 진짜? 수술해 주십시오. 가봐요. 여기 나 혼자 있어도 돼요. 같이 있을게. 어떻게 됐습니까? 새끼는 한 마리만 살렸고요. 지금 엄마가 많이 힘들어요. 오늘은 병원에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밤새 울기도 하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도 들어줄 사람 하나 없어 힘이 드나요. 늦었다고 몰랐어요.
걔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줄. 아이고, 강대구 씨. 아, 저기, 저기, 보름달 아니에요? 아이고, 처음 뵈래. 아유, 난 강대구 씨가 자꾸 나한테 메리메리 총총 걔 이름 같다고 놀려서 걔를 씹을 줄 알았지. 어머, 동물을 사랑하는 걸 보니 강대구 씨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가 봐. 겉보기랑은 다르게? 들어가요. 저기 졸리는 무사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잘 자요. 오늘 고마웠어요. 우리 오늘 밤에 개 꿈꿉시다. 강대구 울지 마. 아자! 아자! 그치! 아!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오늘 밤에 웃으면 다시 끝장이야! 웃지 말고 잘 자요! 무슨 일이야? 별 일 아니야. 아까 보니까 메리랑 같이 개를 안고 뛰어가던데. 어미 개가 아파서 새끼를 낳다가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어. 너 울었냐? 극한 일로 울기는. 너 또 어머니 생각나는 모양이구나. 나 잘게. 불 좀 꺼줘요.